생각에는 이제 아들이 뭐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? 모니터 같은 것도 있고, 스피커도 있고요. 큰 거, 작은 거 다 있고, 책상 위에 보면 전기선이 막 너무 여러 수십 개나 꼽혀가 있고, 부서, 배터리 그것도 네. 한 100개 정도, 예? 100개 정도. 예? 예? 그래도 배터리가 100개요? 100개요? 예. 오, 대박. 와, 뭐야. 전파상 아니야? 대박. 와, 뭐야. 전파상 아니야? 어? 저 밑에 거의 난장판이네요, 난장판. 어머니요, 아들 방이에요? 예. 오메. 아, 저 밑에 지금 파란 아, 죄송합니다. 불날 것 같아요, 보면. 치아라도 엄청 아프고 진짜 불날 것 싶어서 불날 것 같아요, 보니까. 내 손이나 말로 해도 와. 아니, 저기 쬐꼬 자른 거 봐, 하얀 거. 언제부터 이런 거 아유, 아들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?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예 제대하고 집에 나서부터요? 갖다 버릴라 해도 완전히 정신병자매캐로 정신병자매캐로 예 손을 못 대고라 합니다. 아~ 땀도 못 치우고라 하고 아~ 아들이 뭐 전기과를 다닌다거나 뭐 전기 기술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? 백수입니다. 전공 같은 거 없어요. 뭐. 예를 들면 그러면 맞아. 무슨 돈으로 그럼 다 새내기씩 온다면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요? 백수인데. 아 제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카드도 이제 이리 줘가지고 아, 엄마 카드 이제 엄카 고통비 하라고 이제 카드로 학교 다닐 때는 줬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제가 안 받고 있거든요. 아 그걸로 카드 값도 뜰 때는 100만 원 넘기는 거 같고 많이 쓴다. 아, 백수가 100만 원을 써요? 뭐 엄마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저희들도 궁금하고 맞아요. 모든 분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계속 사는 걸까 빨리 만나서 물어보죠. 자 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아 귀엽게 생겼어요. 그러게요. 아, 인상 계속 사는 게 뭐예요? 갖고 있는 게 뭐예요? 보조 배터리는 100개는 아니고요. 80개 정도 있고요. 그럼 100개요. 아, 80개나 100개나. 80개나 100개나. 네, 그리고 뭐 멀티 충전기라고. 멀티 이제, 충전기. 네, 그것도 한 20개 넘게 있고요. 멀티 충전기 20개. 휴대폰 케이블선 이런 거 한 100개 정도 있고요. 케이블선을 100개를요? 블루투스 스피커 뭐 색깔별로 12개 정도 있고요. 뭐 등등등. 네. 충전기를 80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네.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충전해줄 서비스 같은 거 하세요? 일창장이면서? 아, 아니, 그러니까 그걸 왜?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? 제 입장에 소장을 하면 약간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요. 성취감이 약간 좀 느껴요. 어느 정도 쓰셨어요? 아 지금까지? 네 지금까지. 뭐, 보조 배터리는 만 원대, 동만 원대도 있고요. 케이블선은 비싸면 한 2만 3천 원 정도. 블루투스 스피커는 한 대충 한 제일 비싼 게 한 25만 원 정도고요. 합계 내면? 어, 7, 80개씩은? 대충 그냥 한 1천만 원 가까이. 1천만 원 가까이. 1천만 원이요? 아니 충전기만 한다.